네, 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엑스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기체 이송하러 남았구요. 골스타마 이틀 남았구요. 비밀작전 이틀, 승강기 3일, 넥서스 7일, 위성. 이제, 뭐랄까. 병력들도 다 이제 대령으로 업이 다돼 있고, 적 오면 다 족족 격추시키고, 그런 상황이고, 목표가 이더리얼 장치 연구. 예, 이게 별로 이제 끝나기 얼마 안 남은 듯한 느낌이 조금 들고요. 네. 연구에서 이더리얼 장치 선택한 다음에 연구 시작하면 끝난다는데. I appreciate your efforts to support the research team, Commander. I've already put the new recruits 고스트 한번 to work 끝내고 with 한번 해보죠. 아니면 그러면 그거는 좀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메인 퀘스트면은 강제적으로 하는 전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고스트 암호 완성이 됐고요. 공격의 회피와 침투 활동에 유용한, 거의 투명화에 가능한, 투명화하는 그런 갑옷인가 보네, 고스트 암호. 스텔스 장비. 스트레스가 좀 필요한가, 별로? 오케이, 어쨌든. 자, 이더리얼 장치 우선상이고요. 아크엔젤 아머 있고. 유도식 퓨전 런처. 퓨전 런처? 발사체 무기? 해부도 있고. 해부가 더, 해부 즉시 되죠. 해보자. 뮤턴 엘리트. 이게 즉시되는 게 저희가 그 위성을 띄웠기 때문에. 뮤턴 엘리트. 아마 포획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포획되는 명단을 찾아봤는데요. 포획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뮤턴 엘리트. As if the standard Mutant hadn't given us enough 웬만하면 trouble, 포획시켜야겠어요. the aliens apparently kept several of these elites in waiting for the later stages of their invasion. 그럼 왜 진작에 엘리트들을 투입하지 않았을까? 왜꼭 나쁜 애들은 엘리트 이렇게 좀센 애들 나중에 넣을까? 그죠? 의문이죠. 플라즈마 무기 연구 성과 달성. 그리고 섹토이드 해부. 즉시 섹터포드. 섹토이드가 타는 MEC 그런 거나 마찬가지면 되죠. This heavily armored unit is fully mechanized, though we're still not sure if it has an organic component within. 자, 섹터포드. 이 로봇은 살아있지도 않고, 지각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주의사항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조정했느냐가 의문점인 거네요. 주조기술에서 첨단 제조기술 프로젝트 가능합니다. 첨단 주조기술. 대형 아이템 제조와 시설 건수도 증가. 죄송합니다. 야, 마지막으로 이더리얼 해보자. 이게 진짜, 예. 처음 보는 유형의 보스급인 것 같은데? 아, 최상위 계급에 속해 있는 것 같대. 세더라고. 아, 신체 조건이 전투에 맞지 않는데도 세구나. 엘더. 예, 초능력을 쓰더라고요. 이상한 것은 이더리언의 뇌와 섹토이드 지휘관의 뇌 구조가 유사하대요. 이 이더리언이 외계인의 메인 종족인 것 같다. 정신 방어막 제작하는 정신 방어막. 자, 그러면은 다음은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이더리얼 장치 바로 하지 말고요. 유도식 이거 다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이더리얼 장치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유도식 퓨전 런처. 발음이 잘안 되는데
유도식 퓨전 런처. 그리고 자, 지금 신문은 뮤턴, 신맨, 섹터헤드 3명밖에 못했어요. 신문을 의외로 많이 못한 게 좀 테크가 조금 느린 이유가 되지 않나. 유전자 개조. 쉬는 애들을 유전자 개조를 좀 해줄까?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할까요? 지금 다 열렸거든요. 오픈이 다 됐는데, 뇌는 피드백, 신경제동. 신경 피드백. 사이언이 공격자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대상이 모든 사이언이 공격에 대기신경을 포함합니다. 이게 좋겠다. 신경제동은 방어할 때 이즈 보너스에 훈련 면역. 피드백은 이게 더 비싸네. 신경제동이 방어할 때 훈련 면역. 정신 조종의 상태일 경우 조종이 풀리며 1턴 동안 기절합니다. 이게 더 낫겠다.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이더리얼리 정신 조종을 많이 하니까 신경제동을 다 하나씩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에 다 할 수 있나? 조준 보너스. 그리고 가슴은 공격 보너스 있는 거고요. 0이 되면 죽지 않고 출혈을 일으킵니다. 치명타 맞아도 의지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비싸기도 하고. 모방 피부. 아군을 조정할 수 없다. 와, 이거 되게 좋은데? 비싸니까 훨씬 좋네. 은폐가. 은폐가 풀려. 은폐할 수 있는 건데, 전 중화기병이라 그다지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적들의 위치를 들키지 않고 파악할 수 있고, 구속 면역. 근섬유. 높은 곳을 뛸 수 있다. 수용성. 예, 부상 회복 시간 66%. 감, 이거 좋더라고요. 이게 다 하면 얼마예요? 25. 30. 40. 55. 60, 70 정도 들어가네. 그죠. 예, 70. 15일 걸리네. 5대 걸리는데? 그래도 가자, 하자. 하자. 좀 센 애들은 다 해놔야 될 것 같아. 졸리도. 네, 졸리도 하죠. 풀업을 해놔야겠어. 이러면 얼마예요? 55야? 12일. 그리고 지연병. 근데 왜 이렇게 지연병이 많이 없지? 지연병이 진짜 모자르다. 하나 있긴 하네. 신병으로. 지연병은 이렇게 능력이 필요 없으니까. 저격병. 저격병. 지금, 네, 효도, 아만다 살펴 들어오면 저격병만 개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됐고, 아이템은 볼까? 운영 예산 많이 썼네. 되게 많이 썼네요. 고스트 아머. 스텔스. 팔 거 없나? 회색 시장. 시체 좀 팔고요. 너무 40개도 너무 많은 것 같긴 하다. 한 20개만 남겨놓을까요?
별로 줄어들지 않는 거 보니까 별 필요 없는 것 같아. 신체가 돈이 없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돈을 좀 뽑아야겠습니다. 시체 파티에서. 손상된 거 팔고요. 다른 건 뭐. 네, 425 들어왔대. 됐다. 시설은 더 뭐 건설할 거 없고요. 주조실. 지금은 자매위성 유용한 건 되게 많아요. 가공 방어구, 사이버시트, 이제 엘레늄 화염방사기, 기양호총, 중화기 플랫폼. MEC를 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 잠김. 이걸 뭘 해야 되죠? 열렸다. 열렸네. 펄스. 그래서 융합물질이 중요한 게 이거 다 들어간 융합물질 들어가는구나. 그건 나 이제야 알았네. 끝날 때쯤에. 근접 지뢰 발사기. 지뢰 발사에서 할 수 있는 거. 펄스. 이게 낫겠다. 펄스. 유기체 적을 기절시키고 기계장치에 손상을 입힐 수 있대요. 펄스. 팔라딘. 야, 멋있는데? 팔라딘 업그레이드. 근데 개조는 MC 강화병으로 바꾸는 거죠? 필요 없어요. MC는 한 명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할 거는 4관 학교. 별로 필요 없네, 이것도. 싸이온 실험실. 우리가 모르는 싸이온이 병사를 한번 찾아보죠. 사격병. 유자님. 안 되네. 다 봤나 보네요. 없어요. 10일 걸리는데. 아니, 제거하자.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병사를. 그리고 위성 얼마 몇 개 가능하죠? 8개. 8분의 7 위성 하나 만들까? 위성 하루 됐네. 위성 9일 남았네요. 오케이, 지나갑시다. 비밀작전이 하루 남았네요. 비밀작전 하러 갑시다. 목표 이더리얼. 비밀요원이 인코드와 송신기를 모두 준비했지만 엑셀트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전부 다 삭제하고 다시 대기대원 장비 해제. MEC가 아직도 부상 중이네요. 지원병, 중화기병. 여기서 아싸님도 지원병이셨구나. 리자님, 참관님, 비밀 임무 중 초그랜트 써야 되고, 지원, 중화기, 돌격, 저격. 지원병 하나 더? 중화기 하나 더? 중화기병 하나 더. 도급병 없나? 도급병 없네. 그러면은 중화기병 하나 더. 그리고
듀란트. 듀란트랑 저격병 이렇게 지원 중화기 중화기 저격 저격 돌격. 오케이 편집하고요. 장비 지원병이죠. 타이탄 아머 플라즈마 소총 권총 무급 상자 수류탄 그리고 오케이 중화기병 플라즈마 중화기 스커프 수류탄 리자님 타이탄 레이저 샷건 키틴질 아크 방사기 포획하기 위해서 저급병이죠. 스켈레톤 슈트 플라즈마 저격총 레이저 권총 스커프 섬유조끼 그리고 새로운 대원이에요. 사이오닉 헤드샷 네, 분데시아 죽인 위치 선정 무력화 이렇게 사이오닉 능력 정신붕괴 오케이 그리고 이름을 우리가 좀 편집을 해줄까요? 잠깐만 나 이거 적어놨던 거 다 어디 갔지? 오오오오오 명단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제가 적어놨 이게 이름 쓰고 싶으신 분들 제가 적어놨는데 써도 된다고 허락해주신 분들. 아 여깄다 아 준현님 제가 썼었나요? 잠깐만요 준현님 안 썼어 이름을 준현님 성은 김 오케이 김준현님 이것도 헬멧을 제가 멋지게 씌워드릴게요. 남캐네요. 남캐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요거 좀 많이 봤던 헬멧이잖아. 이거 괜찮은데? 색상 아 이거 너무 유치하고 이거 괜찮은데요? 하이가 좀 이상하다. 하이는 다 이상하네. 네, 이렇게 합시다. 준현님 완성. 준현님 됐고 아 참 장비 스켈레톤 슈트 플라즈마 저격총 레이저 권총 스커프 나노섬유조끼 저격 저격 돌격 중화기 지원 중화기 크리스티안 마르틴 말고 듀란트를 쓸게 듀란트 얘가 저희가 구했던 캐릭터죠.
능력치는 별로 안 좋네. 쌓인 능력, 정신 붕괴. 장비. 타이탄 아머. 레이저 중화기 써야겠네요. 스커프. 외계인 수류탄. 됐죠? 갑시다. 참 엑스컴2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빨리 엑스컴2 나오기 전에 이거 파파 깨야 되는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엑스컴2도 엑셀트가 손쓰기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아군 인코더 해킹을 저지하세요. 자, 도착했고. 엑스컴2는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는 지구 구하기 실패했던 외계인이 지구를 지배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우리가 몇 번을 지구를 구했는데 망한 거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모든 엑스트 병력 제거, 인코더 구역 방어. 오케이.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자, 이해, 난 이, 여기 미션 이해가 안 가던데. 세이브. 자, 잠깐만요. 오케이. 이동을, 어디로 가야 되지? 송신, 인코드 3개 확보, 송신기. 자, 이동합시다. 완전 옆에 있는데. 경계. 스나이퍼들 자리 잡고. 블라즈마. 갈고리. 갈고리 갈 수 있는 데가 있나? 지금 없어요. 스나이퍼만 위치를 잡죠. 잠복. 얘는 업이 많이 돼 있어요. 우리 기무라 타쿠야. 이동력도 좋고. 됐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일로 가야 되는 건가 보다. 조심해서 갈게요. 외계인 소리가 들리는데? 잠깐만. 막 이동하면 안 되고. 돌격병. 저기 있을 거란 말이지. 긴장되는데요. 자, 갈고리. 뷰! 갈고리, 갈고리 막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네. 좋은데? 하지만 여기서 멈출게요.
경계. 아, 여기 위에 있대. 보이겠네, 스나이퍼한테. 가봅시다. 저건 아직 안 보이는데. 러닝 건 쓰고. 엑셀트가 근처에 통신 중계망을 설치했습니다. 우디온이 접근하면 적 데이터로 얻은 암호 해독기 사용하여 엑셀트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가 있대요. 내가 가면 소용이 없는 거고 엑셀트 비밀 요원이 가야 되나 보다. 잠깐만. 잠복. 별일 없는데 의외로. 경계. 경계. 여기 위에 있을 것 같아, 한 칸 위에. 여기 있네. 밑에도 있고. 조심해야겠는데. 아, 여기 반응사격. 오, 데미 들어갔어요. 해킹 진행 중. 해킹을 막아야 되는 거지. 아, 빈 나갔네. 아, 중원군도 도착. 저 병력이 꽤 많네요. 스나이퍼 하나 보이고. 뒤에도 내려왔네. 요거는 빗나갔어요. 바로 앞에 내렸는데.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킹. 통신만. 오케이. 잠깐만. 스나이퍼 안 보이나요? 어, 왜 안 보여? 아, 여기 뒤에 뒤로 가는 거 봤는데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있지. 넌 죽었다. 100 데미지. 최대 7. 속사 써야겠네. 빵빵. 한 방에 죽었네요. 스나이퍼한테도 또 안 보이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갈고리. 갈고리 해야겠네. 여기도 안 보여요. 갈고리. 경계. 60 데미지. 잠깐 좀 이따 쏘자. 중앙이병. 네, 연패하고. 쏴봐야겠지? 오, 홀로그램 조준. 권총. 98, 98, 93, 93짜리. 최대 5 데미지. 오, 명사수야. 나이샷. 어, 저기 좀 보인다. 78. 헤드샷. 죽어라. 오, 8 데미지. 죽지 않았어. 미사일 쏘면 이거 안 되죠? 미사일 쏘면 안 되죠?